제가 나가겠습니다. 스승님을 대신해 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, 대장님. 탁구야, 그럴 것까지 없다. 네가 이의 신청을 했다고 너한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어. 이놈입니다. 이놈이 봉빵의 발효종입니다. 탁구야, 너 설마? 네, 돌아왔습니다. 미각도 후각도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. 탁구야! 아, 그런데 내가 뭘 했냐? 내가 특효약이라고 얘기 안 했냐? 내가 네 평생 은인이다. 내가 네 평생 은인이야. 하지만 발효종을 찾았다고 봉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다. 대장, 제가 이 발효종을 어떻게 찾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스승님의 봉빵을 먹어본 적이 있더라고요, 제가. 내가 울고 나면 배가 고픈 법이지. 할배도 솜씨가 좋은 모양입니다. 빵이 맛나네, 얘. 이 발효종의 냄새를 맡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. 이 녀석이 바로 그때 먹었던 빵의 냄새와 가장 가깝습니다.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, 대장. 만드신 봉빵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지금 앞에 계신 제빵기술협회 고문 7분이 맡아주실 겁니다. 그럼 먼저 액종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건 막걸리종으로 만든 액종입니다. 저 역시 막걸리종으로 만든 액종입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봉빵 시연을 시작해 주십시오. 아니, 저 녀석 왜 계속 저러고 있는겨? 빵을 안 맹글 참인가? 탁구야, 아이고, 참말로 깝깝해 죽겠네. 왜 저러고 있디야? 발효 타이밍은 아까 벌써 지났는데. 그 녀석은
오로지 후각만으로 가장 좋은 상태의 발효점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. 그 연습을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것이지. 그 녀석을 이겨야겠어요. 어떤 방법을 쓰든 그건 상관하지 않을게요. 이기게만 해주세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 봉빵 레시피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다. 힘써보고. 아무리 기를 써도 이번만큼은 날 이길 수 없다, 김탁구. 나는 지금 누굴 이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.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믿어준 우리 팔봉집 식구들을 위해, 나같이 버려진 인생조차 소중하게 거둬주신 내 스승님을 위해.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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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야. 그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나는 지금 이 빵을 만드는 거다. 이런 실수 없이 진행했나? 물론입니다. 시키신 대로 잘 처리했습니다. 심사를 맡아주신 기술 고문들께서는 맛을 평가하신 후 지자란 쪽에 접시를 앞으로 밀어주면 됩니다.
기술고문 7분 중 4분이 팔봉 명장의 봉빵을 지지해 주셨습니다. 이것으로써 팔봉 선생께서는 명장 타이틀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.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탁구야. 그래, 장하다, 탁구야. 그래, 장하다. 그래. 야, 탁구야. 그런 게 나는 니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퇴성 부린 놈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. 알고, 자발로. 니는 아무튼 우리 팔봉 빵치고 행운을 씨앗이다. 아이고, 신통방통한 놈. 아이고, 기대가 너. 아이고, 그래, 고맙다. 그래. 잘했다, 임마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고맙다. 수고했어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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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? 약속이 틀리잖아요. 그러게 말이지. 근데 그 빵을 먹는 순간 마음이 변했네. 뭐라고요? 아무리 돈이 좋고 돈을 쫓아 사는 세상이라 하지만은 그런 빵을 먹고도 폄하하는 거는 빵쟁이로서 예의가 아니지. 그 빵은 진짜였네. 아버님, 탁구가 만든 봉빵입니다. 이걸로 아버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스승님, 저기요, 어르신. 들어가셔서 스승님을 뵙고 가시지 않겠습니까? 그 앞에 가서 패배자로 무릎을 꿇는 소린가? 그런 뜻이 아니고요. 사실은 스승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. 오랜만에 얼굴 마주하시고 해포를 푸는 건 어떤가 해서 말입니다. 대체 무엇을 넣은 것이었나? 예? 자네가 파류실에서 반죽을 꺼냈을 때 난 이미 승패가 끝난 걸 알았지.
그 향을 낸 게 무엇이었나? 쌀가루였습니다. 쌀가루? 쌀가루요, 스승님? 그래. 쌀가루다. 쌀가루는 전분보다 풍미와 향을 훨씬 더 깊게 해주지. 알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기필코 스승님의 명장 타이틀을 지켜보이겠습니다. 탁구야, 나한텐 더 이상 그 명장이라는 칭호가 중요치 않구나. 너만의 봉방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, 그것이 더 궁금하구나. 네 자신을 믿거라.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. 알겠습니다, 스승님. 하기사 팔봉 형님의 땀은 언제나 기다림이었지.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몸에 이로운 빵을 만들려고 했었네. 난 그런 팔봉 형님이 언제나 답답하고 못마땅했었네. 결국 느리게 걸어온 팔봉 형님은 모든 걸 이루었고, 천재적인 후각만 믿고 빨리 성공하려고 달려온 나는 이래도 인생을 돌아오고 말았고. 그래, 모든 욕심이 이래도 헛된 것을. 정말로 스승님을 안 뵙고 그냥 가시겠습니까? 자네가 만든 봉빵을 먹은 걸로 인사를 대신하겠네. 잘 가게 해놔.